청하는 첩법가를 영산 합창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랍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은 도림사 지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명한 날씨 그리고 오곡이 무르익어서 결실을 앞두고 있는 이 풍성한 계절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계절에 대은사에서 그동안 천일기도도 오늘 회향을 했고 따라서 온갖 많은 불사를 그동안 이루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앞서 인사 말씀에서 잘 듣고 또 오늘 성협 스님의 노 스님과 그리고 은사 스님 또 오늘 성협 스님에 이르기까지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절을 이렇게까지 번듯하게 가꾸게 된 그런 사연들을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불사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이 계절에 우리가 오곡이 저렇게 무르익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보거나 모든 일은 부처님이 일찍이 깨달으셔서 우리 인류에게 전했듯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 결과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또 새삼스럽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저
곡식과 과일이 그렇고 따라서 오늘의 대윤사 불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도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닦아나가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새삼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앞서 탱화 점안 법회를 일부로 마치고 이제 2부에 들어와서 보살계를 중심으로 한 이 행사의 여러 가지 내력과 또 법문이 있겠는데 순서상 오늘의 보살계 이것은 오늘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천일 기도도 마치고 이러한 모든 공덕을 이 보살계에다가 담아서 많은 신도님들에게 회향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살계의 정신과 그 사상과 그리고 보살계라고 하는 것과 우리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각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살계 수계식과 아울러 연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법문은 하지 않고 보살계를 설하는 내용으로서 법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정말 두고두고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탱화를 이렇게 점안하면서 그 점안의 마지막에 승부를 참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뭐 조지훈 씨의 그 승부라고 하는 신화 읊었지 그 승부의 참 그 멋과 그 맛과 그 깊이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모처럼 이 훌륭한 불사를 인연으로 해서 승부를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참 승부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불교의 모든 정신이 그 춤사위 속에 다 녹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어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추는 그런 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지키고 또 갖고 가야 할 독특한 아주 뛰어난 우리 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함께하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문화입니다. 이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깊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또한 오늘 이 천일기도와 탱화불사와 그리고 보살계 그리고 천도제까지 만능불사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가을에 한껏 많은 신도님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이 사찰의 주지스님과 대중 그리고 신도님들의 큰 정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보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계에서는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 한두 번 받아보지 아니한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보살계의 진정한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살계는 무엇을 위해서 설하는가 하면은
신진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계행의 그 조목은 48경국계와 10중대계 58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 58조목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이 되는 소위 심지법문, 그 심지법문이 말하자면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왜 보살계를 설하는가, 또 우리가 성불을 성불하는데 그 성불에 왜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살계를 많은 분들에게 기도 해양에 맞춰서 설해 주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보살계 설계식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보살계의 정말 그 위대한 가르침, 정말 불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성불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춘추,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큰 사찰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보살계를 선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성불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고 가장 요긴한 길인가? 왜 불교는 한결같이 성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불로 가는 가장 요긴하고 지름길이 되는 그 방편이 보살계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살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살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훌륭한 불사에 저도 동참한다고 해서 이 제가 평소에 썼던 보살계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물로 가지고 와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전부 한 번씩 이제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대 보살계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달으신 분이 송나라 때 영명 지각 선사라고, 영명 연수 선사라고 한 분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어쩌면 부처님이 보살계를 설했지만 부처님보다도 더 보살계를 정확하게 잘 드러낸 분이 영명 연수 선사가 아닌가. 그래서 영명 연수 선사는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선사이신데, 그분의 가르침이 보살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러한 대승의 가르침, 이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없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참 선물하는 것이 가장 공덕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을 마음을 깨우쳐 주는데 큰 지름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법문을 간단히 하고 수계식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보살계, 보살계 하는데, 그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이런 큰 보살들이 실천하는 그런 계가 보살계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같이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감히 어찌 보살계를 가까이 할 수 있으랴, 감히 어찌 보살계를 받을 수 있으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도 맞죠.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또 못난 뭐 불교에 대한 공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온갖 탐진치 삼독과 망상 번뇌로 뒤덮여 있는 우리가 어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실천하는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보살계를 받으십시오 하면은 그것을 겁을 내서 못 받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이 마음 관리, 예, 소견,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하는데 바른 견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야말로 눈과 같습니다. 몸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눈이 밝을 것 같으면요, 천천히 걸어서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국민선사 소위 성철스님의 법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봉암사에서 결사를 했을 때 청담스님과 자원스님 뭐 이런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결사를 했을 때 그때 청담스님께서 어디를 볼일을 보려 저기 상주 정천 이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서 길을 시장길을 통과를 하는데 어떤 아주 불쌍한 거지가 그 구걸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청담 스님이 보기에 그 너무나도 참 딱해 보여서 돈을 좀 주워 오려고 그냥 주기는 이게 인과가 있으니까 그냥 주면은 이게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인과가 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염불 한마디 시키고 주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 길거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한 50원쯤 줄 테니까 그때 돈 50원이라면 지금 돈 한 500만 원 가까운 돈이랍니다. 그 정도 가치 있는 돈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여러 해 아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청담스님 마침 그 돈이 있어서 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그 돈값으로 나무아미타불 이 세 번만 외워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그것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그거 뭐 부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나무아미타불 세 번만 부르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그 큰 돈을 눈앞에 보여줘도 내가 어찌 그것을 부르겠습니까? 아이고, 어찌 그 부처님 이름을 내가 부르겠습니까? 이러고 기어이 못 부르더랍니다. 기어이 못 불러서 청담스님도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봉암사에 와가지고 쫓아오자마자 물도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대중들을 종을 쳐서 모아놓고 내가 오늘 너무나도 신기한 걸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다 하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밥도 안 먹고 대중들에게 그 이야기부터 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견이 그와 같다. 제발 우리가 소견을 톡 터서 열고 살자. 돈을 눈앞에 보여주면서도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해도 그거 몇 원 못하는데 돈 50원을 내놓고 부르면 나무아미타불 세 번만 부르면 이거 다 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걸 못 부르고 내가 어찌 그걸 부르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걸 부르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꽁무니와 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가 차서 대중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청담스님 백일법문 테이프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걸 여러 수십 번을 들으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소견이 중요하구나. 소견이 중요한. 소견이 꽉 막혀놓으니까 그걸 못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보살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서두에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이가 이 밭지 범부가 못난 중생이 어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실천하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그대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말살하는 일이다.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고 비불자 불교를 비방하는 다른 종교인까지도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부처의 성품, 부처님의 소질, 부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의 계고 보살의 계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해야 하거나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자격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과 같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바로 보살계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성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은 이 보살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보살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좁지좁은 우리의 소견, 우리의 그 좁은 소견이 툭 터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곧 심지계다. 마음의 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계다. 불성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부처 성품 그대로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성계, 불계, 심지계, 마음의 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요. 여한 일이 있어도 이 보살계만은 꼭 받아야 됩니다.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연은 없는 말인데 이 아미타불 후시라고 하는 이 영명연수선사가 이 책에서 말씀하기를 이 보살계는 정말 가장 이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 뭐 참선이 있고 염불이 있고 무슨 경을 공부하는 게 있고 주력이 있고 온갖 84,000 방편이 있는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가장 빼어난 것이 이 보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앉아서 받고 일어나면서 파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를 받은 사람이라야 계를 파할 것이 있다. 계를 받지 않냐는 사람은 파할 것도 없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옛날 원시시대, 우리 원시시대는요 세상에 법규가 없습니다. 예의도덕도 없습니다. 빨가벗고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제지한 사람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본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또 무슨 사회 도덕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원시인들의 삶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도덕에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래요? 오늘날 이 문명사회 조금만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길거리에 가다 침만 뱉어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도로에 신호등 따라서 움직여야지 아무도 없다고 해서 신호등 위반하고 지나가거나 건너가면은 벌금 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세상에 지금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기타 뭐 법이 얼마나 법조항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법조항 말고도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법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진정 문명사회의 문명인이고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는 계가 많습니다. 5계가 있고 삼위십계가 있고 보살계 48계, 십중대계, 그 다음에 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등등 뭐 팔관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불교는 왜 이렇게 계가 많은가? 말하자면 문명인은 지켜야 할 예의, 도덕과 법규가 많듯이 부처님은 일찍이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고 많은 계율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불자는 이러한 계를 받고 그 계를 지키고 또 계를 파할 것도 있습니다. 계를 파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윤리 도덕을 파하고 무슨 뭐 법규를 파하고 하는 것이 이 문명사회의 사람이듯이 계를 받은 사람만이 깨뜨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자만의 특권이에요. 받지 않는 한 사람은 계 깨뜨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마치 원시시대에 아무 제한도 법률도 없이 살던 그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참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 절대 염려할 것 없이 바로 받는 것이 이게 한량 없는 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계 다시 말해서 심지계 또는 불계라고 하는 이것을 인연으로 한번 맺게 되면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온갖 업을 많이 짓고 또 업을 지어서 뭐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축생으로 돌고 지옥으로 돌고 악이나 축생으로 설사 돌아다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살계를 받은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모든 것 같죠. 불교에서는 제8 아리아식, 장식 또는 무몰식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근본 자리다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그 씨앗으로 남습니다. 씨앗으로 그게 갈무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보살계와 인연을 맺은 이 씨앗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사람이 설사 삼켜서 저 대소변을 지나고 거름통을 지나고 저 논밭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논밭에서 수십 년을 수백 년을 흙 속에 묻혀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아몬드로서 빛을 하고 그 빛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똑같습니다. 똥통 속에 빠져있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대로입니다. 그 빛 그대로예요. 그 성질 그대로입니다. 성질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불교를 근래는 뭐 이렇게 손쉽게 접하고 인연을 맺고 합니다. 또 보살계도 곳곳에서 많이 설하기 때문에 쉽게 인연을 맺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심지의 내용, 심지법문의 내용을 제대로 귀담아 들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이제 나의 살림살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계를 한번 받는 것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한번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뜻도 모르고 뭐 딴 생각하면서 망상 번뇌를 부리면서 귀로 듣고 지나가는 그런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그 깊은 장식 아리아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젠가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 그런 계절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주 그 연기의 도리, 인과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만 중생에게 이 가장 소중한 이 심지법문, 보살계의 핵심이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인가, 중생들에게. 그분은 정말 태자의 지위를 누리다가 그것도 헌사처럼 버리고 6년 고행이라고 하는 피난 고행을 거쳐서 큰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세상에는 바랄 것이 없고 오직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만이 그분이 바라는 분입니다.